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아, 이제 정말로 2013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달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또 주말 보내시고 아침에 게을러진 아이들 깨우시랴, 또 집안 밀린 청소 빨래 하시느라 많이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그래도 부모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잠시 쉬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준비한 소식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베이비, 최고야. 네. 네. 우리 고야가 오늘 아주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코너 핫이슈에서는요, 아주 엄마들이 많이 관심 있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DHD 뭔지 아시죠? 네. 네. 오, 많이들 아시네요. 예,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ADHD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 이유, 그리고 ADHD에 대한 궁금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귀염둥이 고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는 최고야! 볼수록 매력 덩어리 귀염둥이 최고야.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베이비답게 넘치는 힘을 자랑하지만, 고야가 유독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커다란 동물, 커다란 바퀴, 큰 소리. 하지만 자기보다 어리고 작은 친구들에겐 누구보다 다정하답니다. 머리가 맛있대. 그런 고야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애완동물 키우기. 고야는 과연 동물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화창한 아침, 고야는 동물원에 갔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 왜 저랬어? 주소정문파 잡았도다. 고야 타봤죠? 어. 재밌었어요? 응. 안 재밌었어. 귀에 가문에 가까이 와도. 그게 무서웠어? 응. 아버지가 무서운가 봐요. 엄마가 줄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린을 보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었죠. 코끼리 저기 있잖아. 코끼리 봐. 그랬던 고야가 나만 못해 다 들떠. 기린 오면 기린 와도 안 울어. 그러면 기린한테 고야가 맘아 줄 수 있어? 응.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와 큰 소리를 칩니다. 사실 고야는 집에서도 동물 그림책 보기나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어. 여긴가? 똑똑똑. 아, 여기였구나. 네. 안녕하세요, 고야씨. 들어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물고기 가게. 아, 물고기 가게야? 조개는 이렇게 하면은 손 탁! 나? 엄마, 눈 너무 내 목소리. 동물들의 특징을 잘 알아서 장난도 곧잘 치고. 찌개는? 찌개. 알려주세요. 고야가 목에 엉금, 엉금 오는 거야? 문어는? 문어는 위험하면 어떻게 하지? 얘는? 어. 그래. 까만 물이 촥 나오지?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흉내내기도 잘한답니다. 그거는 왜 화나면 어떻게 된대? 뭐 해봐. 뭐야, 갈봐? 보거가 화나면? 고야 보거네요. 고야 뭐 키우고 싶어? 그래서 엄마는 고야에게 동물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 물고기 키우고 싶어? 몇 마리 키우고 싶어? 많이! 많이? 응! 아니야, 집에서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세 마리만 키울 수 있어. 고야가 원하는 건 바로 물고기. 마트 가서 이렇게 물고기들 보면은 큰애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꼭 옆에서 자기도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나도 이거 가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고기들 보고.
그래서 엄마와 고야가 애완동물을 사기 위해 나섰습니다. 고야는 예쁜 동물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얘네 누구야? 어? 지금 뭐해? 제일 먼저 만난 친구는 바로 햄스터. 내가 많이 놀아? 어, 한번 만져봐 살짝. 작아서 그런지 다행히 무서워하지 않고 호기심을 보입니다. 손에 이렇게 올렸나 봐. 엄마! 눈이 무슨 색이야? 그 눈 봐봐. 눈이, 오, 눈이 빨간색이야. 오, 우리 고야 용감하다. 귀엽고 보다운 햄스터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손바닥에. 탈출을 시도하는 햄스터. 게다가 얘 자고 있네. 만져봐. 이렇게 만져. 어때 털이? 부드러워. 아 무서워 이런 건. 아! 이건 또 무슨 일? 이런 엄마 손에 실례를 했네요. 아 죄송해요. 다음에 만난 친구는 바로 거북이. 딱딱한 거북이의 등이 마냥 신기합니다. 아니야, 지지 아니야. 그런데 우와, 살살 넣어줘. 살살, 살살 여기다가 살살. 거북이를 던져버리는 고야. 고야야, 그러면 안 되지. 넘치는 힘 때문에 실수. 고야도 미안했는지 얼른 뒤집어줍니다. 어떻게 했어? 고야, 거북이 만져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때? 제가 큰 동물에 대해서는 위압감을 느낄 수 있어서 다소 두려움 같은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작은 대상에 대해서는 뭐 귀엽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끼고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 애착 본능인데요. 대상하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또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그러면서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만져보려고 하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역시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은 이제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죠. 동물하고 교감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든가 이런 연습도 많이 되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연령별로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도 다르다는 사실! 애완동물을 처음 만나게 되는 3, 4세 아이들은 돌보기 쉽고 변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좋고요. 수명이 길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북이도 좋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5, 6세 아이들은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같은 설치류나 이구아나 관상어를 키우는 것이 좋고요. 아이들은 7세가 지나야 먹이 주기, 대소변 치우기 등 애완동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책임감도 커진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 같은 포유류는 이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곧 5살이 될 고양이는 물고기 키우기가 딱 맞는 선택. 그런데 고야, 물고기 이렇게 많은데 고야 어떤 거 키우고 싶어? 물고기를 보자마자 잡고 싶어하는 고야. 또 잡으면 깨물은데 화나서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고야를 깨물 수도 있어. 이걸로다가 이렇게. 어머 고야 해보래. 아 고야다 도망가자. 주인 아주머니의 허락으로 물고기 잡기에 나섰는데요. 완전 신났습니다. 잡았어. 정말 잡았어. 어머, 너 두 마리 잡은 것 같아, 고야 한 번에. 세 마리 잡았어, 한 번에.
타타타타타. 그렇게 한참 물고기 잡기를 하고 어떤 물고기를 키울지 구경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네, 고야 이거 봐. 독특한 모습의 커다란 물고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손대 봐. 만질 거야. 잡을 거야. 이거를 키울 건지, 이거 키울 건지, 아니면 이걸 키울 건지. 내가 이거를 키울 거야. 이거를 키운다고? 그런데 툭 튀어나온 이마와 날카로운 이빨까지 예상 외의 대담한 선택인가 싶었는데. 뭐라고 고야? 하나도 안 묻어. 고야 뭐 키우고 싶다고? 이거. 이거? 고야 뭐 키울 거예요? 이거. 어? 어? 안 무더워? 정말? 무섭지 않다면서 고개를 돌리는 고야. 가까이 가서 봐봐. 볼 수 있어? 여기 올라가면서 볼래? 저거 사갈까? 말과는 달리 고개를 돌려 결국 가게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저거 키우고 싶다면. 큰 소리는 쳤지만 아직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인데요. 왜 또 울어 갑자기? 갈 거야. 어디를? 집에 갈 거야. 왜 또 갑자기? 무서워. 무서워? 큰 고기 때문에? 큰 고기 안 사가. 큰 고기는 집에서 못 키워. 고야야, 괜찮아. 작은 물고기 사면 되지.